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바에서 스레드가 뭐냐, 동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 안에 자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이 안에다가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서 스레드랑 이거 할 일이죠. 할 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놓으면은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동작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엇을 이용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스레드 클래스를 써야 되는데, 이 러너블이라고 하는 것은 러너블이랑은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잡을 할 일을 태스크 잡을 정의를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했을 때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고, 여기는 상속이 들어갑니다. 상속을 받아 가지고서 이용하는 것이고, 여기 저기 러너블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해 저기 상속받아서 하는 것에는 이와 같이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할 일을 이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이 run 메서드 안에다가 할 일을 정의를 한 후에 스레드를 우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작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은 이건 메인 메서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인 메서드는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메인 스레드가 동작이 될 거 아닙니까? 메인 스레드가 동작이 되면은 이 타이머 스레드라는 것을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스레드를 시작을 시키면은 새로운 타이머 스레드가 이렇게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이머 스레드가 구조가 보면은 이 런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서 만들어 가지고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보면은 이게 좀 낯설게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할 일 안에다가 무한 반복을 넣어 주는 거죠. 화일 룸을 넣어 가지고서 무한 반복을 넣어 줘 가지고서 계속 어떤 여기에다가 슬립은 딜레이 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딜레이 시켰다가 다시 일을 증가시키거나, 1초마다 증가가 되겠죠.
딜레이 시켰다가 1초마다 출력을 갖다 시키게 되면은 뭐 제로, 1, 2, 3, 4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유사한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책에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스레드를 상속받아 1초 단위의 타이머를 만드는 것이에요. 1초마다 1, 2, 3, 4, 5, 6, 7 이렇게 카운팅이 무한정 올라가는 이런 스레드를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직접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클립스에서 소스에 가셔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할 때는 메인 클래스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뭐라 그러냐? 클래스 이름을 우리 책에 있는 걸로 할까요? 스레드 타이머 EX라고 해가지고서 근데 이게 우리가 13-1이니까 13-01 이런 식으로 하고 반드시 이거 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우저 해가지고 J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서 J프레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 클릭을 갖다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늘상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윈도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객체 생성자에서 생성자를 가지고서 또 작업을 해야 되겠죠. 스레드 타이머 생성자에서 this.setTitle 이렇게 가지고 타이틀을 예제 13-01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this.setDefaultCloseOperation exitOnClose 하고 그다음에 this.setSize 이렇게 해가지고서 사이즈를 위드스와 화이트로 이렇게 주고요. this.set visible 해가지고서 true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줘야 되겠죠. integer width는 뭐500 콤마 그 다음에 integer height는 뭐300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서 인테제라고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요걸 해줘야 되겠죠? 예. 동시에 쓰려면은 컨테이너를 설정해야 되겠죠? 컨테이너 CT.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고, 컨테이너에 임포트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나오지만 컨트롤 쉬프트 M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죠. 컨트롤 쉬프트 M. CT는 this.getContentPane.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창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창이 근데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this.setLocation 해가지고서 로케이션을 뭐한 300에 300 정도로 위치를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자, 요것을 위치를 이동시키면 이와 같이 와서 오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라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J라벨을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합니다. J라벨 해가지고서 라벨은 디스플레이니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하죠. 디스플레이 라벨을 하나 만들고서 이 라벨을 여기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new 디스플레이 해가지고서 현재의 값은 0으로 하죠. 뭐 처음에 시작값이 0이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컨테이너는 border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우리가 border 레이아웃에다가 add를 하겠습니다. ct.add 해가지고서 add를 뭐냐 디스플레이를 어디다 border 레이아웃에 .rows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조그맣게 0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왼쪽에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우리가 디스플레이.set horizontal alignment 해가지고서
스윙 컨스턴트. 스윙 컨스턴트 점 센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방향을 갖다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가운데로 왔죠? 근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이것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글자 키우는 거 폰트죠? 마이 폰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도 폰트도 실질적으로 불러와야 되죠? 불러오려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도 되지만 컨트롤, 쉬프트, 엠 해가지고서 이것도 불러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폰트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뉴 해가지고, 폰트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고딕. 고딕. 고딕 이렇게 하고 고딕하고 폰트 점 볼드 이렇게 하고 사이즈 좀 크게 하죠. 뭐 거의 한40 크나요? 작나요? 이렇게 40 사이즈로 해서 여기 디스플레이 만든 것을 여기다 해줘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점 세트 폰트를 해주면은 마이 폰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글자가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크지게 글자가 커집니다. 크지 커졌어요. 좀더 크게 할까요? 별로 크지 않는 것 같네요. 100 정도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커지게 만들겠습니다. 어우, 아주 커졌습니다. 아주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증가시키게 하도록 2를 갖다가 얘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 2를 처리하는 것이 2를 하는 것이 바로 스레드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방법,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돼요. new 해가지고서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클래스 이름을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타이머 스레드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고 여기서 상속받은 게뭘 상속을 받으냐면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야 돼요. 스레드를 상속을 받고 나머지는 없으면 됩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상속을 받으면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런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이클립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상속을 받으면은 런 메소드를 나오도록 돼 있는데 런 메소드가 안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가지고서 아마 런을 이렇게 치면은 런 메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무한 반복해가지고 1초마다 한 번씩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무한 반복 루프가 있어야 돼요. 화일 루프를 가지고서 무한 반복 이렇게 해서 이건 트루로 넣어주면 무한 반복이 되잖아요. 자, 그 트루로 넣어놓으면 무한 반복이 돼. 그럼 뭘 갖느냐?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기 값을 갖다가 어떤 변수 n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하냐면 디스플레이에다 해야 돼요. 그럼 디스플레이는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가져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는 방법이 뭐예요? 생성자로 해서 가져오죠.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J라벨을 DSP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서 여기서 생성자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생성자 만드는 걸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이렇게 변수를 정해놓고 생성자를 만들 때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보면은 소스가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소스에 가보면은 generate라고 해가지고 constructor using field라는 게 있어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만들면은 내가 요두 개를 다 써서 만들겠다 싶으면은 아주 이렇게 한 번에 지가 쫙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쫙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변수는 integer n 해가지고도 이 counting 값은 초기 값은 0이라고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기 라벨 dsp.setText 이렇게 해가지고서 텍스트 n 값을 해. n은 integer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스트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integer. to string 아니 스트링 틀렸네요. integer.toString 이렇게 가지고서 여기에서 n을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1초마다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1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해주고 난 다음에 1초라고 할 때는 우리가 1초를 쉬어야 되잖아요. 다음에 올 때까지 컴퓨터에서. 그래서 슬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슬립, 밀리세컨드도 아니거든요. 1초는 1000ms를 이렇게 쉬면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슬립이라고 하니까 여기 빨간 줄이 나와요. 그래서 슬립을 잠자는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try catch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recommend 하는 것 같이 surround try catch를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에러가 나오면은 return으로 해가지고서 끝나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delay 값을 자주 바꾸려면은 integer delay를 여기에서 100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delay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작업을 할 일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할 일입니다. 이게 스레드가 할 일을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스레드가 할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스레드 할 일을 결정해놨어요. 이 스레드 클래스는 타이머 스레드 클래스는 이 스레드가 할 일을 이같이 결정을 해놨어요. 그럼 메인 메서드에서 처음에 시작은 메인 메서드 시작하니까 이 메인 메서드에서 우리가 스레드가 할 스레드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스레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타이머 여기서 스레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스레드는 마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레드라고 할까요? 그냥 스레드다는 new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스레드를 써야 됩니다. 타이머 스레드 아니요 스레드 뭐라고 스레드 타이 뭡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타이머 스레드 타이머 스레드 맞죠? 타이머 스레드 해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객체에서 여기서 뭘 잘못하고 있네요. 이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저장을 안된 상태에서 타이머 스레드를 여기 있는 타이머 스레드를 불러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고 나면서 여기서 띄우고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일단은 타이머 스레드가 스레드 타이머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나올 때는 그냥 쳐주면 됩니다. 타이머 스레드 해가지고서 생성자로서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면은 이와 같이 스레드 할 일이 들어가 있는 스레드가 정의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레드 점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스레드가 시작이 돼서 메인 스레드 다음에 스레드가 시작이 돼가지고서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이 카운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스레드의 시간을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냥 바꾸면은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가서 딜레이 타임을 우리가 이제 뭐좀 1초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ms마다 1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레드를 그럼 종료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뒤에서 스레드 스타트, 스레드 포즈, 스레드 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의 명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서 이제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한것 같이 우리가 스레드를 시작을 시키면 여기 우리가 예제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제가 할 때는 이걸 타이머 클래스를 썼어요. 타이머 클래스는 이 타이머 스레드는 타이머 클래스 이것을 갖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타이머 클래스인 것 아니가 스레드 클래스를 썼죠.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이 없죠. 우리가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사람은 동물이다. 이것은 상관은 없죠.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바로 이렇게 써, 제가 실습하는 것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는 런 메서드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이고, 런 메서드가 끝나게 되면 스레드는 종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레드가 한번 종료가 될 때에는 다시 시작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레드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스타트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편 스레드에서 어떤 다른 스레드를 강제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러너블 스레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만드는 것인데, 이걸 하기 전에 요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가 스레드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하나만 실행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그래서 DISPLAY 02 디스플레이 02라는 라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 02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디스플레이 02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디스플레이 02 디스플레이 02 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정을 하냐면, 디스플레이 02는 사우스에다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t.display 02는 어디다가 하냐면 남쪽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자, 짠 해가지고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 이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나타났죠? 두 개의 디스플레이. 근데 하나는 막 일이 있어가지고 카운팅이 되는데, 하나는 가만히 있죠? 여기도 스레드를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스레드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스레드를 만드냐면, 스레드 th2는 new 해가지고, 타이머 스레드. 타이머 스레드. 계속 안 나오네요. 타이머 스레드 해가지고서 이번에는 객체를 뭘 주냐면은 디스플레이 02를 주는 거죠. 패널을 디스플레이 02를 줘가지고서 디스플레이 02에 타이머 스레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타이머 스레드 스펠링이 틀렸네요. THREAD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 그래서 TH2를 또 스타트를 시키는 거죠. 메인 스레드에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일이 두 개가 시키는 거죠. 두 개를 갖다 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는 두 개가 이렇게 실행이 된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스레드 1은 1초마다 하고, 스레드 2는 100ml마다 한 번씩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2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서 생성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인테저 구분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인테저 구분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서 생성을 갖다 하면 되겠죠. list.구분은 이쪽에서 가져오는 구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서 여기 화일문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일문에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if 구분이 1이면은 delay를 갖다가, delay는 1000이고, 이게 delay 타임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else delay는 100이다. 100ms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 바꿔줬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는 엄청나게 빠르게 되고 하나는 느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거죠. 10배 빠른 거죠. 이 7이면 8이면 80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배 빠르게 되는 거죠. 100ms마다 얘는 일을 하고 얘는 1000ms마다 한 번씩 올라가지니까 10배가 빠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스레드를 타이머 스레드를 하나만 썼는데 다른 스레드를 얼마든지 만들어 가지고서 메인 스레드에서 시작을 시키게 되면은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은 메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여러 개를 시작을 해 가지고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요것을 하나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멀티태스킹이라는데 이게 멀티태스킹하고 스레드 하나만 배운 거잖아요. 멀티 스레딩,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이렇게 막 각자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하나씩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짜게 가지고 한다는 거죠. 시간을 짜게 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주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 이걸 갖다가 제가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 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